거의 다 됐어, 거의 다 됐어. 영차. 뭔 소리야,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버려. 뭔 소리야, 씨. 뭐야, 뭐 여기 있어? 나 버렸는데?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모닝 타이드라는 게임이고요. 죄책감에 사로잡힌 어부가 미지의 바다로 몸을 떠난 게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낚는 어획물들은 어부가 죄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부가 뭐 나쁜 짓을 했겠지? 가만히 있으면 잡히나? 뭐야, 뭐 어떻게 해야 돼? 이 안에 있어야 되나봐. 이 안에서 게이지를 채워. 어이구, 엥? 생선인데? 이렇게 넣는 거야? 왜 안 물지? 미끼가 없나? 물렸다. 온다. 물어. 올라와. 이거, 뭐야, 똑같은 건데? 소리 난다. 뭐지? 뭐가 없어. 물렸다. 야, 오랜만에 온 녀석이잖아, 이거. 얘 눈이 왜 이래? 방사능 먹었나? 근데 이 낚는 물고기들이 그 어부에 잊혀지지 않는 죄라고 했는데, 나왔다. 물고기를 많이 먹었나, 이 친구? 이야, 안 돼. 똑같은 거야. 버려. 고기를 바꿔가면서 널어야 되나? 물고기. 좀 큰 거야. 가오리인가? 가오리. 거의 다 됐어. 영차. 뭔 소리야,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버려. 뭔 소리야, 씨. 뭐야, 뭐 여기 있어? 나 버렸는데? 이거 그 다운로드 하러 갔을 때 있었던 얼굴인 것 같은데, 이거? 아닌가? 사람 얼굴이야. 소름 돋아, 씨. 사람을 죽였니, 혹시? 물에 빠뜨려 죽였나? 왔다. 또 사람 얼굴인데? 야, 쎄다. 잠깐만. 갑자기 나 덮치는 줄 알았네, 씨. 가오리. 일로와, 어디가. 버려. 쳐다보지 마, 부담스러워. 잡혔다. 아까 놓쳤던 거. 쎄. 이 녀석 쎄. 이 녀석 좀 쎄. 야, 들어가봐. 얘도 사람 얼굴이야. 근데 얘보다는 괜찮아. 야, 아직도 거꾸로 매달려 있어. 가라고 좀. 이건 뭐야, 이번엔 뭐야? 약한데? 움직임이 적은데? 천둥? 바다 색깔이 빨개졌어. 노을이 지는 건가? 거의 다 됐어. 뭐야, 이거? 이게 뭐야? 징그러. 바다 빨개졌어. 바로 잡혔어. 이것도, 잠깐만. 강력이다. 하지만, 잠깐만. 너무 막 벗어나가. 살살. 이거. 와, 쎄다. 장난 아니야. 얘는 작은 건데? 왜 이렇게 힘이 세? 얘네는. 야, 잡았다. 똑같은 거야. 저리 가. 잡아라. 왔다. 아까 그 녀석이야. 잠깐만, 마우스가. 마우스가. 이거 장난 아닌데? 무거워. 하지만, 낚싯줄이 끊어지지 않으니까, 할 수 있어. 거의 다 됐어. 야,
뭐야 이거 뭐 울지 마 이 녀석아. 뭐야 인어야? 사람이 잡혔어. 내 사람 진짜 바다에 빠뜨렸나? 인어라고 하긴 좀 그런데? 다리가 사람이잖아. 어 비가 내리는데 왜 검정색이야? 이거 피비야? 어어어 안 보여 요번에. 뭐지? 가만히 있어 얌전해.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수상해. 뭐야 애기요? 오! 야 떨었어! 야 저리 가! 저리 가! 저리 가라고! 아 나와! 끝나나? 바다는 비밀을 속삭이고 이야기는 말할 수 없다. 질투의 공격에 빠진 남자에 대해서 말이다. 내가 항해할 때 뇌체적 감정이 유지되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비트로 변했다. 아내가 바람을 피웠거나 그래서 내가 믿었던 거야.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내가 속삭이는 데 살아. 이제 애도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길을 항해하면서 질투의 공포에 질린 아들을 위해서 바람이 났었어? 그래서 바다에 빠뜨려 죽였나? 끝났나 보군. 여기서 근데 아예 안 넘어가네? 그렇구만.